네. 오케이. 자, 그럼 자기 아는 사람이 영국 유학을 온다고 했을 때 뉴캐슬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한다. 자, 영국닷컴 영상입니다. 영국닷컴 매서 항상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내셔널 유학원이라는 대학교 2학년 편입 과정인데, 제가 오늘 너무 다행스럽게도 뉴캐슬 대학교에서 인터내셔널 유학원 과정을 하고 현재 뉴캐슬 대학교에서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뉴캐슬 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인터내셔널 유학원 과정을 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편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다 처음 접하는 과목들이고 경영 과목, 마케팅 과목 이런 거라서 좀 어렵고 또 한국 대학이랑 좀 다르게 시험이 아니라 다 에세이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낯선 부분도 있었는데 그 학교 튜터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에세이 썼을 때 에세이 주제 기억나요? 네. 뭐였어요? 스타벅스의 마케팅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는 거였는데 처음엔 천자였는데 스타벅스의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그룹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 마케팅이 지금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해서 적는 에세이였단 말이에요. 그게 첫 에세이? 네, 그게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되게 막막했는데 베껴 쓰는 거를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 의견을 잘 못 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지 막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도를 몇 번 해보면서 여러 번 써보니까 기말고사 때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에세이가 그 분석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느낌, 그 생각, 제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런 게 다 들어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사히 인투 졸업을 했습니다. 네, 쉬운 건 아니지만 인투는 학교 스케줄이 되게 빡빡해요. 제가 온라인으로 했지만 뭐 하루에 수업이 한 두세 개? 세네 개 있는데 그 각각 그 준비해야 하는 그 세미나가 있고 세미나를 위해서 그 토론 준비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그룹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준비하다 보면 일주일이 되게 바빴는데 아직까지로는 인투보단 조금 널널한 것 같아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표 보여줬는데 다 공각이던데? 그게 아직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학기는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있고 뭐 2학기 때부터는 대면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인터내셔널 유학원이 대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사실은 그때 수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람들이. 제가 그때 통계 수업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봤던 책이 그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참고서였어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토대로 데이터를 직접 다 수집하고 통계 공식들 그런 거를 스스로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최종 과제였습니다. 사실 영어 준비가 잘 됐잖아요. 인터내셔널 유학원을 할 때부터 네. 6.5 IELTS 가지고 있었고 네. IELTS 6.5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하면 인터내셔널 유학원 할만하다? 네, 할만해요. 할만해? 네. 그럼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영어는 일단 패스하는 점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영국 대학 커리큘럼 적응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던 게 이게 렉처랑 세미나랑 따로 있으니까 그게 한국 대학에는 뭐 딱히 나누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 대학에서는 항상 강의 듣고 뭐 스스로 시험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 과정이었지만 영국은 일단 시험을 보기 전에도 렉처를 듣고 그 렉처를 막 몇십 명씩 모아서 듣고 세미나는 한 최대 20명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게 처음은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수업 과제를 토대로 토론을 한다는 게 조금 어색했고 네, 그랬어요. 유학이랑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닷컴 왔고 네. 다 좋은 유학원들을 갔다 왔는데 왜 영국닷컴에 등록했어요? 다른 유학원 갔을 때 항상 비용을 먼저 요청을 했었는데 딱 영국유학닷컴 갔을 때는 비용 얘기를 일절 하지 않으셨고요. 되게 차근차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한국의 그 대학 학위를 가지고 어떻게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네,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자기가 자기 아는 사람이 영국 유학을 온다고 했을 때 뉴캐슬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한다. 그러면 유학원을 골라야 되니까 영국닷컴 추천한다, 안 한다? 완전 추천한다.
왜 이래. 제일 많이 먹어. 일단 IELTS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오셔야 별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학을 와서 어떤 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아무리 유학생활 하면서 힘들 때 한국 가고 싶어도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신 유진아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 인터내셔널 이용 과정이 진짜 좋은 과정이고 뉴카슬 대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니까 뉴카슬 대학교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연락처 한번 보내주십시오.